나는 수영과 인사를 나누면서 안으로 걸음을 옮겼다. 만약 수영이 아니었다면 요즘대로 그런 생각을 종종 한다. 물론 단순한 상상입니다. 아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화를 자냈고 내사에 불평이 아득한 여자였다. 수영보다 10배는 많이 가졌지만 불만도 10배는 가졌다. 그리고 4년 전 돌연 죽었다. 심장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사의 말에 따라 사후 20개 정리였다. 머리를 흔들어 쓸데없는 상상도 지웠다. 책상에는 신문들이 놓여있다. 소위 보수신문과 진보신문을 공평하게 한 두씩 바라보는 게 요즘 반사실의 일입니다. 작전을 기울이며 위에 눈이 동아일보를 집어들었다. 사회관이 펼쳤다. 그때 어떤 헤드라인이 시선을 바꾸었다. 대기통 사건 기사였다. 서둘러 기사를 읽었다. 남양주 경찰서에 따르면 29일 오전 1시 24분께 양정역 인근 한적한 도로가에서 머리를 크게 다친 채 쓰러져 있던 32세 여성 김모씨가 발견됐다. 김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김씨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진 것으로 보고 가해 차량으로 추정되는 승용차를 쫓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CCTV가 없는 한적한 도로가인데다 목격자도 없어 나아가지 못한다. 신문지 약근을 거머쥔 손에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다. 가늘고 긴 한숨을 담았다. 이것도 하나의 결말이다. 어제의 죽음과 이 모든 일의 처음에 그 사건이 있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제일 이상의 사건. 1년 전 내가 재판한 사건이었다. 2018년 3월. 사건의 배당은 컴퓨터를 이용해 무작위로 이루어진다. 즉정적으로 무한다. 소위 제2살인사건의 피고인과 내가 사건 당사자와 판사를 만난 것도 물론 우연이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전개를 보면 어떤 필요 혹은 악연 같은 것이 끼어들지 않았나 싶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그 사건을 배당받은 것도 아니다. 인사이동으로 형사부를 바꾸보니 그 사건이 있었을 뿐 전 재판부가 심리하던 사건을 이어받은 것이다. 사건의 요지는 이랬다. 20대 초반의 남성이 10살 가까이 연상인 여자친구와 함께 모텔에 투숙했다. 새벽 시간 도련 모텔 프런트에 여자친구가 사슬이 되어 달려왔다. 남자의 식사였다. 남자의 가족들은 슬픔 속의 장례를 마치고 이곳을 찾아왔다. 그런데 엄마하고 반전이 일어난다. 49제를 앞둔 어느 날 가족에게 한 장의 서류가 나온 것이다. 남자가 가입한 3억짜리 사망보험증서. 수익자는 엉뚱하게도 여자친구였다. 의혹을 느낀 남자의 가족은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젤리가 목에 걸려 죽은 게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여자친구가 보험금을 노리고 남자친구의 숨을 틀어막아 죽였다는 것이었다. 여자친구는 살인죄로 구속 기소되었다. 한 TV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취재했고 살인사건으로 단정하는 이야기도 가능했다. 여론이 불끄럽다. 이 사건에는 즉각 젤리 살인사건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사건에 붙은 별명 탓에 여자가 커다란 젤리로 남자친구의 목구멍을 막아 살해했다고 오해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래서 더 사건이 유명해진 면이 있었다. 이래요 이미 여론 재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재판이 시작되었다. 아무튼 젤리 살인사건은 내가 넘겨받은 50여 건의 사건 중 한 건에 불과했다. 게다가 당시에는 새 구성원과 인사를 나누고 재판부 운영 방향을 수립하느라 어수선한 시기였다. 인사 이동 첫날
두 명의 배석 판사를 내 방으로 불러 티타임을 하셨다. 우리 우배석은 6년 차인 정남이 판사였다. 이미 3년 전 내가 서울 남부지법에서 민사 합의도를 맡았을 때 좌배석을 맡은 인연이 있다. 수수한 인상이 36세 여성으로 그 사이 결혼해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있었다. 수수함에 털털함이 더해졌다고 할까? 그때에도 워낙 일을 잘했고 사이도 좋았기 때문에 안심되었다. 부장님하고 또 만나서 너무 안심돼요. 형사 3부로 발령났다니까 다들 부장님 좋으시다고 부러워해요. 정남희 판사는 나이 보며 싹싹하게 말했다. 한편 좌배석인 민주욱 판사는 아직 2년 차인데다 지난해에는 민사 합의부에서 근무했다고 하니 봉사 합의부는 처음이다. 보통 피지만 45세 외소에 보였다. 검은색 볼트 한 명이 답답한 인상을 주었고 갑질터기 고집을 드러냈다. 31세의 싱글. 민지욱 판사와는 지난해까지 같은 법원 내에 있었으면서도 거의 초면했다. 민 판사는 이번이 형사재판 처음이지. 내가 부드럽게 물었으나 딱딱하게 네라는 대답 한마디만 돌아왔다. 아무래도 민 판사의 경청을 풀어주려면 당분간 신경 써야 할 것 같았다. 이때만 해도 젤리 살인 사건은 우리가 맡은 50여 건에 묻혀 테이블 위로 말 한마디 오가지 않았다. 저녁에는 법원장 주최하에 형사부장들의 저녁 모임이 있었다. 교대역 근처 중국집에서 코스 요리를 먹고 근처 지하 바로 자리를 옮겨서 술잔을 기울였다. 2차 자리에서는 몇몇 인물의 주도로 발렌타인 17년산을 폭탄주로 만들어 먹는 만행을 부리기도 했다. 그래서 그날은 꽤 늦게 귀가했다. 수정방과 발렌타인을 성공하신 이라 현관문을 여는 순간 벌써 머리가 지끈지끈할 것 같다. 내가 집으로 들어가자 아들 다은이가 튀어나왔다. 얼굴에는 반가운 웃음이다. 귀가하는 아빠를 반기는 몇 안 되는 고등학교 1학년일 것이다. 다은이는 손바닥을 펴서 코앞에서 흔들며 왜 슬림째? 라고 말했다. 다은아, 아빠 술 안 마셨다. 이건 술냄새라는 불이야. 다은은 헐하고 대답하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아빠의 말도 안 듣고 홍대중 다시 좋았다. 운동을 좋아하고 참도 다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엄마를 잃었지만 여전히 순진하고 밝은 다은이 성격 키가 껑충한 20대 후반의 남자가 이었다. 김혜성과 이준호가 그날 밤 주숙했던 모텔의 종업원이었다. 그의 직원은 요약하며 이러했다. 5월 19일 밤 11시 반 검사와 경호인 간에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피해자가 많이 취하면 취할수록 반응이 힘들게 되고 김혜성이 그를 질식시켜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증인 김영대는 이렇게 말했다. 그때 여자는 덜 취한 것 같았고 남자는 많이 취해버렸다. 책에는 여자가 있는데 남자는 카운터에 비스듬하게 기대에 서 있기만 했다는 것이다. 남자는 똑바로 서 있기 힘들어 보였고 걸음도 비틀거렸다고 했다. 검찰 측에 다소 유리한 이 증언은 뒤이은 변호사의 반대 신문에서 곧바로 제동이 걸렸다. 변호사가 하지만 남자 혼자서 엘리베이터까지 걸어갔죠? 라고 질문하자 김영대는 그랬다고 했다. 그렇다면 애매하다. 이준호가 입을 놀려 막아도 반응을 못할 만큼 만취했다라고 하기 어려워진다. 그리고 이준호는 검은 봉투를 들고 있었는데 술과 안주를 사는 것 같았다고 했다. 이 점은 인근 편의점 주인의 진술과 일치한다. 그 시각 전에 김혜선은 모텔 부근 편의점에서 소주와 맥주 그리고 컵젤리 5개 대로당 한 봉지 산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새벽 4시 20분경 김혜선이 모텔 인터폰으로 프런트에 다급하게 연락을 해왔다. 남자친구가 엘리를 먹다가 목에 걸려 숨을 못 쉬니 119에 신고해달라는 거였다. 김영재는 급히 119에 전화를 했고
잠시 후 김여사님 맨발로 프런트에 내렸다. 119에 신고했는지를 물었고 이어 자신을 도와달라고 해 종업원 김영대는 김여선과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803으로 갔다. 당시 이준희는 방금 두고 누워있었다.
작년부터 심하게 독촉했다고 했다. 그러자 김희선이 사건 얼마 전부터 태도를 바꾸어 조금만 기다려라 돈이 나올 때가 있다고 했다. 막대한 보험금을 거머쥐게 된 이 사건과 연결시켜 생각하여 짙은 의심을 드리고 말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김희선이 돈을 돌려주었다. 늦게 갚아 미안하다며 김희선은 경비를 대서 같이 해외여행도 갔다고 했다. 그 돈의 출처는 이준호의 보험금이었다. 김한별에 이어 재민서 대선 이명 또한 김희선과 사귄 사이였다. 그 역시 김희선이 다른 남자들을 만나는 걸 몰랐고 김한별과 마찬가지로 김희선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했다. 렉서스 타는 여자가 2천만 원을 안 갚겠냐 싶어 무리를 해서 빌려주었던 것이다. 작년 초부터 돈을 갚으려고 강하게 독촉했는데 역시 김희선은 곧 돈이 생길 때가 있으니까 기다리라고 큰소리쳤다. 돈을 갚은 것도 그 시기고